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어? 지도하고 문제 하다 말았나? 125페이지 할 차례 맞아? 125. 자, 그러면 4번 문제 좀 해보자. It really, 그것은 정말로. Get under my skin 했습니다. 근데 get under my skin의 표현에서, 자, 잠깐 여기 봐봐. 요거는 스킨이 뭐야? 피부 아니야? 언더는 아래. 그러니까 피부 아래를 가져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런 의미로 보면 돼.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 아래 어때? 바로 살이잖아. 그제? 근데 이 살의 색깔은 어떠니? 정말 빨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상처가 나서 이렇게 보면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면 그 아래의 살은 엄청 빨개 있잖아. 그럼 사람의 얼굴이 이 색깔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얼굴이 좀 빨개지는 건 우선 수줍을 때는 어때? 약간 연분홍색이지? 화날 때는 어때? 정말 빨갛지, 그치? 그래서 이 표현이 화를 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게 그래서 그래. 밑에 그림 봐봐. 그 그림에서 지금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그 얼굴 색깔이 빨간색으로는 안 보일 거야. 응? 근데 얼굴 색깔이 아주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게 get under one skin이라는 표현이거든. 화를 내다. 응? 동요는 뭐로 돼 있어? irritate라든가 amaze라든가 incense라든가 infuriate, 그치? 화를 나게 하다. 맞나? 1번이 괜찮겠다. 그 피부 색깔을 잘 생각을 해봐. 응? 그러면 화를 냈을 때 그 모습, 그치?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5번으로 가자. 5번. I'll get even with Jimmy for cheating me. 나는 지미에게 get even with 할 겁니다. 나를 속인 거에 대해서. 잠깐 여기씩 볼까? 요 표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지. get even with. 근데 이분의 의미가, 심지어 뭐뭐조차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어? 짝수 의미가 있잖니, 짝수. 이분 넘버가 짝수 아니야? 그럼 내가 이만큼을 받아서 이만큼을 되돌려주는 거야. 짝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다, 보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야? 거기 이분의 의미를 잘 생각해. 이분. 짝수. 받은 것만큼을 되돌려주는 거. 뭐 동요로는 뭐 리벤지다노 할 수 있고 또 어벤져스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응징자들, 그제? 또 have it in for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뭔가
보복하다, 복수하다. 그치? 이렇게 쓰는 표현으로 얘기해. Get even with. 답에는 리페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 리페이. 되돌려줍니다. 4번의 리페이. 그치? 1번의 데저트의 단어는 명사일 땐 사막이지만 동사일 땐 버리다. 그치? 데저트. 4번의 리페이 단어가 돼야지. 자, 8번으로 쭉 내려가자. 보면, we sat around in the bar.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바에서 sat around는 이렇게 둘러서, 원을 둘러서 앉아 있었습니다. shoot the breeze 하면서, 웬 동그라미? 우리가 met by 그녀를 우연히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shoot the breeze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 그래서 breeze의 단어 의미가 뭐지? 미풍이지, 미풍. 봄바람. 그제.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그치? 미풍, 봄바람 이렇게 쓰는 단어로 얘기해. Breeze, breeze. 그래서 shoot the breeze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봄바람을 shoot했다. 그러니까 봄바람이 주는 의미를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치? 뒤에 넘겨봐봐. 그 이미지 좀 잠깐 볼까? 공원에서 두 여성 친구가 그지? 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모습 아니야? 그지? 그래서 shoot the breeze 의미는 수다를 떨다, 잡담을 하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shoot the breeze라는 표현으로 보면 되지. shoot the breeze, 그치? 그럼 breeze의 미풍이라는 의미를 최대한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될 거야. 자, 그럼 앞으로 자, 보면. 1번의 submit는 제출하다. 2번의 리서치 포는 조사하다. 3번의 채터의 단어가 잡담하다, 한담하다. 그치? 채터링 플리. 자유롭게 한담, 잡담을 나누는 걸 얘기해. 그 답은 3번이 결정이 돼야지. 그치? 뭐 4번의 beginning to write. 글 쓰는 걸 시작했다. C를 심각하게 시작을 했다. 자, 뒷장 넘겨서. 자, 10번 문제로 가자. 보면, A가 가로, I want to move this desk. 난 이 데스크를 옮길 원합니다. Sure. 물론요. Where are going to put it? 어디다 두려 합니까? On the other side, 반대편입니다. Of the room, 방의 반대편에 두려 합니다. 그랬을 때 가로는 뭐냐? 요거는 수만 머리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까? 여기 좀 보자. give a hand가 무슨 의미야? 또 give a big hand. give a high hand. 이렇게 근데 처음에 나오는 기버핸드는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 손 좀 빌려주세요. 손 빌려줄까? 도와주다 의미가 맞지. help. 그치? 근데 빅핸드는 뭘까? 커다란 손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칠 때 아무래도 손이 움직이잖아. 그치? 그래서 박수를 칠 때 손이 움직이면 커 보이는 거. 박수를 치다.
applaud. 하이엔드는 높은 손을 준다는 건 때릴 듯한 자세 아니야? 때려버릴까 보다 이런 자세잖아. 그치? 미흡하다. 겁주다. 그래서 우리가 threaten의 동사를 쓸 수도 있고 또 menace, 그치? 또 intimidate, frighten, 이런 단어들이 겁주다, 위협하다 의미로 써. 그래서 threaten, menace, intimidate, frighten, 그치? 이런 단어들을 좀 더 깊어 하이엔드로 같이 잡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높은 손을 준다는 건 때릴 듯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ive a hand, give a big hand, give a high hand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와주다, 박수를 치다, 위협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치?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겁주다, 위협하다. 근데 여기서는 A가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럼 3번의 기버 비겐드는 박수를 치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번은 누가 누굴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2번 렛미 줄 쳐봐. 렛미는 메이아이로 해석하면 돼 항상. 렛미 메이아이로. 그러니까 렛미 기부 핸드는 내가 너를 도와줄까? 역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4번은 can you give me a hand니까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몇 번? 4번이 맞겠다. 그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자, 12번 문제 가자. Could you please keep Caro on my baby? 내 아이를 잘 지켜봐 주세요. While 동안 I am going to this restroom. 내가 화장실에 가고 없을 동안 아기에게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 주세요. Keep an eye on.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Keep an eye on. 두 번째는 뭐야? After scandal. 그 scandal 후 그의 이웃들은 그에게 냉랭하게 싸늘하게 대하는 거 어깨를 등을 돌린 모습 아닌가? 그 밑에 그림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누군가를 쌀쌀하고 냉랭하게 대할 때 이렇게 어깨를 돌리고 그치? Give a cold shoulder. Shoulder가 어깨잖아. 그치? 정답은 4번이 괜찮겠다. 13번 문제는 지금 그만 하지 않았어? 도와달라는 거니까 어느 거야? Give me a hand. 그치? Give me a hand. 여기 답이 돼야 되지 않나? 2번의 give a ring은 전화하다. 그치? 3번의 give a ride는 태워주다. ride가 원래 탈 것. 이런 의미 있잖아. riding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치? give a ride 태워주다. pick up의 의미지, pick up. 차를 태워주다. 정답은 4번의 give me a hand. 이게 답이 되겠다. 자, 14번 하자. The sales representatives, 그 영업을 담당한 대표자들이 were asked, 요청받았습니다. Go over 해라. 자, go over의 표현은 설마 이렇게 정리 좀 해볼까? 여기 보자. Go over. 누구 오브? 그리고
고임트, 룩임트. 그치? 요건 뭐야? 검토하다. 요렇게. 이그잼. 또는 리뷰. 뭐, 이런 식이. 요건.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조사하다. investigate, scrutinize, 그치? 우리 저번에 article 하면서 어떤 단어 했었지? 조사하다? 저번에 타임지 기사 하면서 해석 연습할 때 지금 이 단어 알아돌아라는 단어 있었잖아. 뭐. 룸, 방에서 되는 단어 있었잖아. 루미네이트, 그치? 루미네이트의 단어가 면밀히 조사하다. 이게 쓰는 단어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고임투, 룩임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치? 오버하고 임투를 이렇게 차이를 둬서 봐봐. 오버는 이제 표면적인 걸 보는 거고 임투는 안을 들여다보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검토하다, 조사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해. 저 컴퓨터 고장나서 큰일 났네. 작업 SD 그제 업로드하는 컴퓨터 고장 지금 고장이 났어. 저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참네. 고장이 났네. 여기 컴퓨터 고치는 데가 어디 있지? 가까운 데가? 아는 사람 있나? 잘 모르지. 가져가면 바로 고쳐줄 수 있나? 어떤 거 애들이? 전화를 해보고 빨리 가야 되겠지. 그래도 오늘 저 수업은 한 3시까지만 하자. 선생님이 저 빨리 고쳐와야 돼. 저게 SD 카드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 정도만 좀 단축할게. 그리고 다음에 좀 더 하자. 지금 좀 승희 한번 좀 잠깐 가볼래? 상훈이가 고쳤나 보면 좀 가봐봐. 지금 와서 얘기했어? 금방 와서 얘기했어? 물어보고 왔어? 본체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그죠? 아까 보니까 모니터에서는 문제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모니터에 빨간 불 들어오는 건 뭐야? 화면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거든? 근데 모니터 이렇게 옆에 이제 불 들어오는 신호 있잖아? 거기가 빨간 불이 들어와. 그리고 모니터를 키니까 삐삐삐 소리가 나? 소리 원래 안 나는 컴퓨터인데? 계속 나지 않고 처음에 켰을 때만 삐삐삐삐 거리더라고. 근데 저 컴퓨터에 맞는 그 부품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지, 그죠? 저기 조립이래가지고 일반 메이커 같으면 있을 수 있는데 조립은 좀 그렇지. 저 그럼 골치 아프다. 가만 있어봐. 그래서 메인보드를 가르면 어떻게 되나? 그 컴퓨터 안에 있었던 작업한 것도 다 날아가는 거지. 하드만.
그래. 골치 아프네. 일단 한번 좀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거 의미 구분 좀 잘해.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답은 어느 게 되는 거야? 3번에 리뷰가 답이 돼야 되지 않아? 리뷰, 그치? 4번에 칼큘레이터는 계산하다지. 자, 뒤쪽 넘기자. 한번. 6번 문제 좀 볼까? A가 I hope, 나는 바랍니다. My little boy, 내 조그만 소년이 is not, 버드는 괴롭히다 못 살게 구다지.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To tell the truth, 사실 말해서 he's starting, 그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Get on my car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건든다 그러지 않니? 신경 체크한다 그러잖아. 평소에 우리도 쓰는 편인데, 그제? 너브가 신경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get on your nerves, 그치? 신경 쓰이게 하다. 밑에 그림 좀 잠깐 볼래? Something that in 거. 언어의 동사는 짜증나게 하거나 또는 irritate는 화나게 하는 거야. To a great extent, 이 to extent 정도니까 to a great extent는 대단할 정도로 그치? 언어의 하거나 irritate 하는 거. 오른쪽에 그림 어때? 책 읽는데 바깥에서 강아지가 계속 짖잖아, 그치? 이건 신경 체크하는 거지, 그치? Get on my nerves, 그치? 이해돼? 오케이, 자, 17번 들어가자. His company, 그 회사는 struggle의 동사 두 줄, 몸부림쳤습니다. Get out of, 벗어나고자, financial은 금전적인 어려움, crunch,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But, 그러나, 그것은 fine, 마침내 went 가로했습니다. 파산하다, 망하다에서 go broke, 또 go flat, 또 go under. 파산하다. Bankrupt, 그치? 은행이 부셔졌습니다. Bankrupt, 그치? 파산했습니다. Go broke, go flat, go under. 근데 flat의 단어가 평평한 거지. 그러니까 폭상 무너진 거는 go flat 된 거지, 그치? 파산했습니다. Go under. 이런 표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다. 파산하고 망했습니다. 4번의 고원도 요게 답이 되겠네. 자, 오른쪽 마지막 문제 하자. 19번 보면 The computer saleswoman, 그 컴퓨터의 영업을 담당한 여성은 explain, 설명했습니다. How, 동그라미, 어떻게 install, 설치하는지, CD-ROM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러나 그것은였습니다. Greek to me, 나에게는 그리스어였습니다. 여기 잠깐 봐봐. 여기서 그리스가 주는 의미가 뭘까? 근데 우리 말로 하면 그럴 것 같아. 우리 편에 따르면 한자 어때? 정말 어렵고 힘든 언어잖아.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대단히 어려운 언어로 돼. 그래서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좀 한다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유식하고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어는 우리들에게 한자와 같은 느낌. 못 알아듣겠는 거, 그치? 이해 못하는 거. 밑에 그림 봐봐. Greek to me. 그리스어는 그리스 말고는 다른 거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통 알아들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일본의 elaborate 단어는 정교하고 세련된 건지. Important. 3번에 incomprehensible. Comprehensible가 이해하다인데 incomprehensible이니까 이해할 수 없다. 4번에 feasible의 단어는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feasible의 단어지. 그 답은 3번에 incomprehensible. 그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3번 답을 이렇게 결정해 주면 돼요.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습니다. 됐어? 자, 뒷장 넘기자. 자, 어휘로 들어가서 처음에 대표 단어가 심볼의 단어가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근데 어원은 볼 던지다. 처음에 엠블렘의 단어는 평소에 참 많이 써서 상징피, 하이퍼볼의 단어 줄 쳐봐. 그리고 페러블의 단어도 이렇게 줄 한번 쳐주고. 뭐 심벌라이즈의 경우는 그렇고,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두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하이퍼볼의 단어를 얘기를 해보자. 이쪽에 봐. 하이퍼하고 볼, 이렇게. 볼은 지금 던지다로 돼 있잖아. 하이퍼는 무슨 의미죠? 위로, 위. 응? 우리 병원에 가면 하이퍼텐션 하면 이건 뭐야? 히퍼텐션은 이건 뭐야? 요거는 고혈압이지, 고혈압. 응? 밑에 히퍼텐션은 저혈압. 하이퍼는 위고 히퍼는 아래지, 아래. 그치? 두 개는 이렇게 비교하잖아. 그래서 우선 이 단어를 우리가 보자면 위로 던졌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부풀리게, 그치? 좀 과장되게 말할 때 쓰는 단어지? 좀 커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 좀 과장하다. 이미지 봐봐. 하이퍼볼의 단어 이미지를 보면 I am so hungry. 나는 배가 고픕니다. I could eat a horse. 나는 말을 먹을 수 있습니다. I could eat a horse. 그치? 과장된 표현이지. 어떻게 말을 먹어? 그치? 그만큼 배가 고픔을 부풀려서, 그치? Hyperbole.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근데 과장하다 단어는 어느 단어 많이 쓰죠? Exaggerate 단어를 많이 쓰긴 해. 또 talk through 모자를 통해서 말하다. 그치? talk through 모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Exaggerate 단어나 talk through 이런 표현들이 과장하다로 쓰는 거 아니야? 히퍼 들어간 표현에서 하나 물어보자. 요거는 뭐야? 요 단어도 참 많이 묻지. 요 단어는 히퍼는 아래, 디스는 뭐지?
이론 아니야, 이론? 아, theory, 그치? theory에서 하나의 이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잖아. 그래서 hypothesis의 단어는 이론 아래, 이론 아래가 뭐지? 여기 봐봐. 하나의 이론이 되기 아래가 뭐야? 가설, 가정, 그치? 어썸프션, 그치? 요 단어는 항상 세트로 묶어놔. 응? 그래서 하이퍼볼의 단어 히퍼도 있어, 그치?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아래 위 하이퍼 히퍼, 그치?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도 같이 한번 보고, 고혈압 저혈압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면 되지. 그래서 하이퍼볼의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 중요한 단어다. 자, 그 밑에 페러블의 단어 돼 있지 않니? 페러블의 단어가 이제 우아의 의미잖아. 근데 이 단어는 또 비교할게. 자, 잠깐 볼까? 우아라는 단어하고 비교해보자. 자, 엔딕도트는 뭐예요? 이건 뭐지? 어떤 이야기지? 페러블의 단어는 우화. 우화라는 건 캐릭터와 등장인물이 동물들이 이제. 동물들이 나와서 말을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잖아. 근데, 짧고 해프닝적이고, 뭔가 좀 뒷담화적인 성격이 있는 이야기. 그게 뭐야? 엔딕도트. 우리말로 하면. 야화, 야화. 국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야화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니? 뒤에 이야기, 그치? 해프닝적인 이야기들 얘기하지 않나? 또, 우리가 이야기 중에서 동화는 영어로 뭐야? 동화? 선녀가 나오는 이야기, fairy tale. fairy 단어가 선녀 요정이잖아, 동화. 또, 신화가 영어로 뭐예요? mythology, 그치? 신화, 신화. 그래서, 페러블의 단어는 요 단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야 될까? 우화, 야화, 동화, 신화, 응? 요런 단어들은? 그래서 페러블의 단어는 이렇게 붙여서 같이 한번 기억해놔봐. 그래서 거기는 하이퍼블의 단어하고 페러블, 그치? 두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야. 자, 밑으로 가자. ancient의 단어가 고대고 어원은 안테, 그치? 여기도 볼만한 단어가 있지. 우선 안테 어원은 뭘로 돼 있어? 앞에 의미가 돼 있지 않니? 자, 어떤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잡혀 있나 보자. 보면 advanced 단어는 그렇지 뭐, advancement, advantage, ancestor, 조상, 선족. 그 밑에 antecedent의 단어 줄쳐봐. 또, 밑에 anticipate 단어 줄치고 당구장 표시해. 이 단어 문제 내면 5단 많은. 또 쭉 내려가다가 엔틱, 그치? 엔틱의 단어. 엔틱은 워낙 많이 있어서.
요 단어들이 이제 의미 있는 단어로 이야기가 될 거야. 네? 자, 우선 밑에 이미지 보면서 가자. 처음에 advanced 단어는 이렇게 이제 어떤 진보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나? 인간이 진보 발전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거 아니야? 자, 요거는 됐고, 여기 봐. 엔티센트의 단어도 엔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있잖아. 그치? 안테, 앞에. 요것도 이미지 바로 보자. 보면, 프로나우는 대명사체. refer back to is antecedent. 언급한다. 그것의 antecedent는 앞서. 그러니까 밑에 봐. his라는 대명사는 앞에 candidate라는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 아니야? 그러니까 candidate가 antecedent, 선행하고 앞선 거지. 그치? his라는 pronoun, 대명사 앞에 캔디의 후보자라는 명사가 엔티 선행하고 앞선 거잖아. 그 이미지 이해해? 그래서 엔티센트의 단어는 앞서고 선행하는 거, 이런 의미로 보면 돼. 자, 근데 이제 여기 좀 보자. 요거 붙여할 건 없고, 의미만 잡고, 이제 요 단어 봐봐. 일단 이 단어를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나? 안티? 시프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죠? 근데 여기 봐봐. 근데 이 어원이 안티가 보이지 않냐, 안티? 근데 일반적으로 안티라는 어원의 의미는 뭐야? 이건 요즘 많이 쓰잖아. 팬 중에 안티팬이 어떤 팬들이야? 반대, 못 쓸만한 팬들 아니냐? 반대, 그죠? 못된 팬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잘 봐. 이게, 안티라는 어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 단어는 많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조심할 점은, 이게 안티가 아니라, 안태의 변형이 된 거야. 이가 I로, 뒤에 여기 모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음 동화가 이루어진 거지, 이게. 영어도 우리말처럼 자음 동화, 모음 동화가 있어. 그래서 이가 아이로 이렇게 뒤에 걸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처음 얘기는 결국 뭐야? 안티가 아니라 안태의 변형이란 얘기지, 그치? 앞선. 예언하다, 예상하다. 뭔가를 예상하다, 예언하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안티의 어원은 아니고 안태가 들어가 있는 거란 얘기지, 그치?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방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요 단어는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야. 밑에 그림도 오른쪽 봐봐. 어떻게 돼 있어? anticipate step, next step 이게 돼 있지 않냐? 그 다음 스텝을 예상하고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 이미지도 같이 이해될 수 있어? 맞나? 그래서 anticipate의 단어는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렇게 쓴. 그래서 뭐 동요 얘기를 하면 어떤 걸로 얘기해? predict, 또 prophesy, 또 forecast. forecast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 우리. 그치? 일기예보 할 때 왜 다 forecast라는 표현 쓰지 않아?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물론 동요 기대하다는 expect, 그치? 기대하다. expect로 잡아야 되겠지? anticipate의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 정리해야 돼. 예상하다, 기대하다. 응? 그제. 그래서 요 엔틱의 단어는 선생님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엔틱 가구라 표현 많이 쓰잖아, 그제? 이미지만 봐봐. 엔틱 가구 아니니? 그래서 고대의 낡은, 그제? 이런 의미가 엔틱의 의미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됐나?
자, 그러면 인플루언스 단어로 들어가자. 아, 인플루언스 단어가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잡혀 있고 플룩스라는 어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도 볼만한 단어가 있는 그런 어원 중에 하나야. 자, 여기 봐봐. 일단 플루의 의미 어원은 뭐야? 플로우니까 흐르다 이미지, 흐르다. 흐르다. 플로우, 흐르다. 이런 의미의 어원으로 보면 되면 흐르다. 이렇게, 그치? 자, 밑에 단어 보자. 처음에 어플런스 단어 줄 치고. 내려가다가 플룩추에이트 단어도 줄 한번 쳐주고 플룩추에이트 또 그 밑에 있는 플룬스의 단어도 체크해. 그리고 쭉 내려서 마지막에 스포플루스 단어도 체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 지금 스미 플루라는 어원에서 네 단어를 선택을 했잖아, 그치? 근데 네 단어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응? 전부 다 무슨 어원이 들어가 있어? 플루? 플루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치? 그럼 네 단어 다 흐르다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봐야지. 그치? 흐르다. 맞지? 요 기준을 두고 보자. 자, 여기 보자. 공부할 때는 항상 이게 보면 다른 일이 없고 다 그래야 돼. 그치? 선생님도 지금 수업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인 것 같은데. 컴퓨터 저거 어떻게 고치지? 그치? 얼로 들고 가야 되나? 요 주변에. 그치? 좀 며칠 걸리면 안 되는데. 그치? 골치 아프다. 응? 계속 쓰면 머릿속에 그 생각이야. 바로는 못 고쳐올 가능성이, 그치? 그 가능성이 많지. 좀 갖다 맡겨놓고 찾으러 가야 되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게 일반적일 것 같아. 응? 그러면 사람을 오라 그러면 컴퓨터 요즘 수리 오라 그러면 오잖아, 그치? 근데 그 돈이 좀 많이 들지. 그냥 출장비까지 더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조금 뭐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직접 갖다 맡기는 게 좋긴 한데, 그치? 저번에 어디야? 근데 인터넷 뒤져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조심해야겠더라. 뭐 분명히 인천 주한 컴퓨터 수리점을 찾거든. 근데 쫙 뜨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가지러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끊었어? 그래서 맡겼어? 근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야. 서울에 있는 수리업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국으로 그냥 다 깔아놓고 어떡하니, 그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이렇게 서울에서 다 일괄적으로 봤나 봐. 그리고 막 이게 수리하는 사람하고 또 연결이 돼 있나 봐. 무슨 말인지 알지? 전화만 해놓고 각 지역마다 수리한사 다 연결해가지고 이게 수리 문이 들어오면 이게 연결해 주는 건가 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제 일정 이제 그 부분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일이 되게 그제 느려지고 막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수리부를 찾는 것도 좀 이렇게 그제 이게 잘 찾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인터넷도 너무 그제 그럴 줄로 많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전화했는데 뭐 인천이라고 분명히 있어서 전화했는데 서울하고 막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일 국사 수업 어디 나가? 진도 어디 나가? 저번 시간에 어디 나갔어? 중고원 덕분에 학원투에 들어갈 차례야? 조금 남았어? 아. 자. 여기 보자. 플루가 흐르다 의미잖아. 그치? 뭐, 플루스 단어는 이런 의미야. 흐르다. 근데 여러분들, 곳간이 있어. 곳간에 흘러 넘치는 거야. 어때? 풍요롭고 부유한 거지. 그치? 그니까, 요, 어플론스의 단어는 곳간의 곡식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야. 뭐라고 돼 있어? 풍요로움, 그치? 유복함, 그치? 밑에 그림도 어때? 뭐, 돈이 엄청나, 그치? 풍요롭잖아. 부유한 거지, 그치? affluence, 그치? 여기 다시 여기 좀 보자. affluence의 단어는 요 플루 흐르다 의미를 잘 보면 되나? 그러니까 곡간에 곡식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장면 얘기하는 거야. fluctuate, 플루가 흐르다지. 여기 잠깐 보자. 그래서 물이 흐를 때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 어떻게 흐르지? 물이 흐를 때 이렇게 흐르지 않니?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야? 업앤다운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럭추에이트가 뭐라고 돼 있어? 위에 봐봐. 오르내리다. 변화하다. 그치? 밑에 이미지도 플럭추에이트에서 오르내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도표를 얘기하잖아. 그치? 왜 플럭추에이트가 오르내리고 동향의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여기서 많이 보지 않니? 스타플루츄에이션이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선생님? 주식, 동향 이렇게 쓴 표현이야. 주식 동향이라는 것은 어때? 뭐 주식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볼 때 스타플루츄에이션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해. 그 밑에다 써봐. 주식, 동향. 그래서 오르내리는 거, 오르락 내리락 이게 스탁 플루추에이션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해됐어? 자, 플루언스의 단어는 유창한, 그러니까 입에서 말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야. 여기 봐봐. 플루가 흐르다 의미로서 입에서 말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유창한, 달변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그치? 이게 됐나? 뭐, 이 단어는 뭐, 그런 의미로 보고. 그림도 봐봐. 플루언스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니? I can read. 나는 읽을 수 있다. accurately, 정확하게, with a precision, 표현을 가지고 또 이해한다. 와라인이 내가 읽은 것을, 플루언시의 단어, 유창함.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막히는, 말하는 데 막히는 게 없지, 뭐. 그치? 말은 아는 것과 지식과 이렇게 비례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유창하다라는 것은 읽은 게 많고 읽은 걸 정확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치? 자, 여기 보자. 스퍼 플러스의 스퍼가 뭐야? 위지, 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영어로 뭐야? 슈퍼맨. 슈퍼맨, 맨, 일반 사람보다 슈퍼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슈퍼플루스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물이 담기는 그릇이 있어. 여기를 흘러넘치면 이 정도니까 뭔가 이렇게 풍부한 거 되잖아. 근데 그 위를 흐른다는 건 뭐야? 이건 지나친 거, 과잉이 있지, 그치? 위를 또 흐르는 거니까, 그치? 지나친, 과잉. excessive, 그치? inordinate.지나치고 과잉해. 이렇게 쓰는 단어로 얘기하지? 그래서, superfluous 단어를 이렇게 같이, 그치?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가자. 퍼스널리티가 개성 인격이고 퍼스는 근데 여기 밑에서 네 번째 퍼스네이지하고 다섯 번째 퍼스넬 그 두 단어를 좀 비교해봐. 퍼스네이지는 뭐로 돼 있어? 유명 인사. 퍼스넬은 인사 인원. 인사과가 퍼스넬 디파트먼트 아니야? 퍼스넬 NEL 그치? 퍼스널하고 달랑은? 퍼스널은 개인적, 첫 번째 개인적인 거고, 우리가 퍼스널은 요거 이제 인원, 뭐 인사 이런 의미를 갖고 그 두 단어 비교하면 돼. 자, 오리지네이트로 가자. 시작하다, 창안하다. 오리나 올트의 어원이 태어나다, 발생하다 의미야. 처음에 어볼트의 단어가 유산하다, 그치? 어볼션, 유산. 오른쪽 이미지 좀 봐봐. 어버션에서 A, B가 분리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분리탈된 거니까 어때? 유산된 거지 뭐, 그치? 자, 쭉 내려가서 마지막 오리지널리티, 그치? 독창성, 창의성. originality, 그치? 그래서 originate에서 들어온 단어는 크게 의미 있는 단어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선에서 쭉 보면서, 그치? 체크해주면 돼. 얘기 됐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자. 응?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정리해줄게. 응? 참말. 저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 응? 좀 이해해 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할게. 응? 자, 수고들 했어요.